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아동센터. 현재 이곳에선 아이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. 아동 청소년들의 과일 공급 섭취 권장량이 1일 500g인데 아동 10명 중 8명이 그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취약계층 아이들의 그 섭취 권장량은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 건강 과일 바구니 사업은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운영됐었습니다. 7월 서울시에서 본격 운영되며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해줘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아동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해 평생 건강을 유지하도록 영양학습까지 병행해준다고 하는데요. 이번 프로그램은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깻잎, 당근, 깻잎. 자전거에 대한 그거 얘기하고 빙고 게임도 하니까 더 재밌으면서도 이해가 더 빨리 돼서 좋았어요. 아이들이 기다려온 간식 시간, 맛있는 과일이 제공됩니다. 맛있어요. 원래 멜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좀 먹어야겠어요. 현재 참여아동의 88% 이상이 과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변화했는데요. 영양지식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5점가량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채소, 과일 그런 걸 골고루 먹어야 돼요. 뭐 커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번 건강 과일 바구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. TBS 리포트입니다.